안녕하세요. 다빈치 노트입니다. 주기율표의 원자번호 1번, 바로 수소입니다. 우주에 가장 많이 있고, 지구에서는 대부분 물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수소 기체는 매우 가벼워서 우주로 쉽게 달아나 버린답니다. 1937년, 이렇게 수소의 가벼운 성질을 이용해서 비행선을 만들었어요. 이 비행선은 미국 뉴저지에 착륙 직전 불이 붙었고, 수소의 또 다른 특징인 높은 가연성으로 인해 폭발하게 되었죠. 총 3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가볍고 위험한 수소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물입니다. 물은 지구에 엄청나게 많이 있죠. 물은 두 개의 수소와 하나의 산소로 되어 있어요.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수소를 얻을 수 있어요. 물은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덮고 있기 때문에 수소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랍니다. 두 번째는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에는 메탄이 있고 메탄을 수증기와 반응시키면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방법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생성한다는 단점이 있죠. 세 번째는 햇빛과 물만 사용하여 수소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많은 미생물들은 빛을 받아 광합성 과정을 통해 수소를 생성하고 있어요. 이를 보고 수소를 얻는 방법을 생각했는데요. 태양 에너지로부터 얻은 전기를 통해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얻는 방법이지만 실용화하기에는 아직 많은 연구 학습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얻은 수소,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수소 자동차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역으로 이용하여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수소자동차입니다. 공기는 많으니 수소만 공급해주면 되는 거죠. 폭탄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인류가 만들어낸 폭탄 중 가장 강한 폭탄은 소련에서 개발한 차르본바라는 수소폭탄이에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3,800배의 위력으로써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한 번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어요. 수소는 우주산업에도 사용하고 있어요. 1kg을 기준으로 수소는 가솔린보다 3배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가벼워야 하고 많은 연료를 실어야 하는 로켓 연료로서 수소가 가솔린보다 효율적인 거죠. 원자번호 1번, 수소. 아직은 기술이 많이 부족하지만 수소는 우리 미래의 에너지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빈치 노트였습니다.